그 다음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와 운동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정의 높이에서 있었다고 할 때 여기 위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이제 서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일단 위치 에너지부터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9.8mh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2분의 1mv의 제곱인데, 요 v가 바로 속력입니다. 왜냐면 운동을 하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움직이는 아이가 속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력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mh, 얘는 2분의 1mv의 제곱,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게 롤러코스터예요.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죠? 자, 그러다가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위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 밑으로 내려오면서 서서히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지만 어떻게 돼요? 속도는 빨라지죠?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높이가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전압 저항과 관련된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에요.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전자들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다소 다르다라는 거고요. 전하량, 쿨롬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쿨롬. 자, 얘는요, 전류의 세기가 단위는 암페어라고 해요. 자, 암페어를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초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2대 1 암페어는요, 1000 밀리암페어다 라고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식은 V는 IR 이라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얘네 둘 서로는, 여기 둘 서로는 어때요?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해야지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I와 R은 서로 반비례하고, V와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은 비례를 하겠죠. 왜? I가 늘어나면 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I가 늘어나게 되면 V도 늘어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전류의 세기와의 관계를 가지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인데요.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냐면, 자, 이 저항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전지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얘가 R1, 얘가 R2예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을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는 항상 다 똑같아요. 여기서의 I1, I2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전압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전지를 이렇게 직렬로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땐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지도 이렇게,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요런 형태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전류가 여기에서 흘러갈 거예요. I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로 나뉘어가고 여기로 나눠가겠죠? 그래서 I1, I2가 돼요. 얘네가 다시 여기에서 왔을 때는 합쳐져서 와야겠죠? 그래서 전류는 I1 플러스 I2고요. 전압은 요렇게 놓더라도 얘가 얇고 굵게 갈 수 있는 거, 얇고 길게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병렬. 직렬은 한 번에 뻑 나가는 게 직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이렇게 여기가 R1, R2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고요. 얘는 R분의 1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내신 이후에 역수를 한 번 더 해주셔야 R이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외적으로도 이제 주로 에너지원이나 또는 이제
태양계와 관련된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기에는 문제 비중과 비교했을 때 다소 좀 차이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식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온 개념들을 한 번씩 정리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정리된 우리 교재에서 정리되어 있는 기초 이론들은 자, 많이 출제되는 것을 중심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한 번씩 꼭 해 보셔야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제에 한번 접근해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로 들어와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봤더니 다음 그림과 한쪽 끝에 무게가 600N인 물체가 놓여 있어요. 그랬을 때 B를 손으로 0.3m를 눌렀다고 해요. 이렇게 누른 거죠. 그랬을 때 B에 가한 힘의 크기와 일의 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요 아이는 지뢰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지뢰에 이렇게 있었을 때 요 무게가 있었어요. 무게 W라고 하죠. 여기 길이 A, 여기 길이 B, 여기 누르는 힘이 F라고 했을 때 W 곱하기 A는 F 곱하기 B라고 우리가 지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일의 양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게가 600이에요. 이때 지뢰의 거리 0.5m입니다. 그리고 누르는 힘 모르고요. 1.5m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찾아내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0.3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3 나눠주고 0 하나 더 붙여주시면 200 되겠네요. 즉, 힘은 200을 줬다라는 얘기고, 그럼 1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1의 양은요. 내가 준 힘 200N에 얼마큼 눌렀대요? 0.3m 눌렀대요. 0.3. 그러니까 60 줄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현아는요, 20kg의 상자를 22m 높이 선반 위에 올렸어요. 이게 들어 올린 거죠. 자, 그런데 1kg의 무게는 10N이래요. 자,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를 찾을 때 9.8mh 뭐 이것도 있겠지. 이거 위치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예요. 얘는 물체를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들어 올린 거. 그래서 1의 양을 찾을 거잖아요. 1의 양을 찾을 거예요. 1의 양.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20kg에 10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른 거예요. 위치 에너지 9.8mh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자, 요렇게 있었을 때 요 M이라고 하는 아이는 바로 저 무게예요, 무게. 그리고 이 9.8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중력에 대해서 이제 무게를 우리가 질량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9.8이 이렇게 제시된 것처럼 10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시된 것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9.8로 주는 것도 있을 거고 10으로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뉴턴. 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9.8m이라고 하는 아이가 결국에는 질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질량. 그래서 1kg의 무게가 10N이라고 했으니까 10N에다가 우리가 20kg 해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질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10 곱하기 20 해서 이게 9.8m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 우리가 2m 올렸으니까 요 아이를 가지고 가주시게 되면 400줄이다 라고까지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 한 번씩 더 정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